형님 앞에 좀 비켜 주세요. 바로 좀 민혁 김대중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. 바로 또 능력. 높은 공직 맡으신 분들이 현충원 참배하시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역사에서 배우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, 그래서 이제 공과 과가 있다면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으려는 노력,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그 장군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, 뭐 무명의 용사분들까지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들이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서 이런 우리나라의 주인이,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라고